예, 첫 번째 수업이니까 먼저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예,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염두에 둔 대상은 C 언어의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바로 하는 자료 구조 수업이 이제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 얘기는 일단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그 자료 구조 수업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로 하는 자료 구조 수업이지만 여러분이 자바 언어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이렇게 가정하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상은 그러니까 C 언어 문법에 관한 수업을 한 학기 정도 듣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거나 뭐 어떤 이유로 좀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서 좀 능숙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동시에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스킬들을 배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료 구조를 한 번에 공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뭐 C 언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능숙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특히 1장을 이제 제가 그런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프로그래밍 경험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1장을 건너뛰거나 혹은 뭐 1장은 슬라이드만 가볍게 한번 훑어보거나 동영상을 좀 빠른 속도로 스킵해 가면서 한번 들어보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클립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 작업으로 자바와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바를 설치할 때는 먼저 이제 JDK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바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JDK 이렇게 검색하면 JDK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그래서 이 화면에서 얘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라이선스 억셉트하고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우리는 저는 윈도우즈 64비트니까 얘를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얘를 다운로드 받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ID로는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클립스를 검색하면 이클립스 다운로드 사이트 에서 얘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역시 얘도 제가 미리 다운로드 해 두었습니다. 이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 다운로드한 게이 JDK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뭐 그냥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오케이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업을 여기서 잠시 제가 중단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JDK가 뭐별 문제 없이 설치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은 Eclipse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역시 Eclipse 인스톨러를 다운받은 Eclipse 인스톨러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이 중에선 그냥 가장 기본적인 ID, Eclipse ID for Java Development, Developer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install set. 역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거기 때문에 역시 동영상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자, Eclipse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론치를 눌러보면 자 이제 필요없는 창들을 닫고 Eclipse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Workspace를 선택하라는 이 창이 나오는데, Eclipse에서 Workspace라는 건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작성할 코드를 저장해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아무 곳이나 아무 디렉트 아무 곳이나 이렇게 앞으로 이 수업에서 작성할 코드들 프로젝트들을 저장할 그 장소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뭐 그냥 디폴트 상태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이것은 뭐 일종의 그 웰컴 창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꺼버려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워크벤치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이 이제 이클립스의 기본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JDK와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아주 간단한 헬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그 Eclipse 창에서 파일, New 여기에 보면 자바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기에 요게 이제 New 버튼인데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도 Java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데 저는 레슨 0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다른 건 손댈 거 없고 그냥 Finish 하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창, 요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src라는 폴더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new 하면 이번에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첫 번째 클래스를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에서는 소스 코드가 확장자가 .c인 파일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것처럼 자바에서는 하나의 클래스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sson1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소스라는 폴더 안에서 new 이번에는 클래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클래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건데 그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의 이름을 클래스의 이름을 코드 01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이 이름은 그냥 각자 자기가 편하게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그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일종의 관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걸 포함할 거냐, 뭐 이런 생성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체크하고 그리고 finish 하면, 그러면 code01.java라는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메인 함수가, 메인 메서드가 이렇게 생긴 건 금방 창에서 우리가 요 밑에 부분에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메인 함수의 기본 형태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 헬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system.out.println. println은 print line의 약자입니다. hello java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저장하고 자, 이 프로그램은 물론 화면에 Hello Java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행 버튼은 이렇게 생긴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면 그러면 화면에 Hello Java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수업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JDK와 Eclipse를 설치하고, Eclipse 상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와 첫 번째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